광야의 소리 3분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가지씩 소중한 간증이 있습니다. 아픈 곳에서 치유받은 간증,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간증, 꿈이나 환상을 본 간증, 그리고 축복과 성공 등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간증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체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힘이 되며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위축되며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청년이 간증으로 인해 시험에 든 기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간증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개인적 간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3층천에 다녀온 간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그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부득불 이야기하면서 낮추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합니다. 우리도 이제 간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간증은 축복과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간증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 간증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는 우리의 모든 동일한 간증입니다. 찬송가의 노래처럼 예수가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라고 간증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